두 개가 뭐 천리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. 분위기예요, 지금. 차곡차곡 따라 붙습니다. 15점으로 끝나는 4세트. 엄상필이 승리해서 세트 스코어 2대2가 되면 승부치기. 오태준이 두 점을 더 빨리 따면 세트 스코어 3대1로 32강 진출. 근데 뭐 오태준 선수는 제발 한 번의 기회가 더 와라. 그것도 뱅크샷으로. 네. 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? 역돌리기 차근차근 따라 붙습니다. 한점 차. 노란 공 오른쪽으로 지금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. 네. 뒷길은 없어요. 딱 쓰리 쿠션으로 정확하게 맞춰내야 됩니다. 예. 자, 한번 망설이는데요. 아, 지금 뭐 공의 난이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현재는 어떤 공이 와도 다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네. 뒤돌리기. 회전을 좀잘 빼줬죠. 예. 뒤돌리기 성공. 아, 잘 쳤어요. 13대 13. 그리고 지금 뒤돌리기와 원뱅크 두 개를 놓고 지금 고민할 것 같아요. 네. 원뱅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조금 쉽지는 않고, 네. 뒤돌리기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쉬운 공도 아니에요. 네. 한 발자국 움직이고 또그 다음 갈 건지 아니면 두 발자국 성큼 갈 건지. 네. 뒤돌리기 5 쿠션으로 좀 짧게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네. 해법입니다. 예. 한 발자국 갈 준비. 네, 포 쿠션으로 네. 들어가네요. 세트 포인트입니다. 네. 오태준이 이번 세트 승리하면 32강 진출, 하지만 엄상필이 이번 세트 승리하면 승부치기. 세트 포인트, 엄상필. 거의 뭐다 죽은 세트를 좀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. 네. 이 옆돌리기가 성공하면 승부치기 가는데요. 어떻게 될까요? 승부치기 가나요? 네! 이제 두 선수는 세트 스코어 2대2가 됐고 승부치기를 준비합니다. 엄상필, 마지막에 본인 스스로 심폐소생술. 네. 이 2대2 세트 스코어 똑같이 만듭니다. 1세트, 4세트 따낸 세트가 전부 마지막에 5점 마무리인데, 네. 오태준 선수가 13점까지 먼저 가서 그 마무리가 좀 아쉬웠는데, 그 하나 유일한 그 확률을 지금 엄상필 선수가 지금 그걸 찾아왔습니다. 그렇죠. 자, 엄상필 선수가 1세트 승리하고 2, 3세트를 뺏겼지만 4세트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2. 이제는 승부치기로 가겠습니다. 어마어마한 두 선수의 지금 아주 뭐 소모전이 있었는데, 네. 이거 승부치기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것. 일단은 초구 브레이크는 엄상필 선수고요. 그렇죠.